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스트 맡게 된 줄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행복을 전하는 월년 오드린이죠. 정말 대단한 한국 와인 브랜드죠. 이게 달조차 매료되어서 머물다가는 월류 봉자락에서 자란다는 뜻을 가졌다는데요. 오드린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1974년에 영동 주공리에서 포도 재배를 시작해서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품질 포도를 이용해서 양조한 베베마루 와인과 그랑티그르 와인 이런 이제 두 가지 제품 라인으로 수상을 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국 와인의 차별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베베마루 와인이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를 위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그리고 우리 모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와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국 와인, 영동 와인의 명품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랑티그르라는 와인인데요. 이거는 한국 와인의 품격, 퀄리티, 밸류 이거를 와인메이커의 철학과 신념과 열정으로 담아낸 명품 드라이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객님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베베마루 시리즈를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보시게 될 상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설레임이라는 상품인데요. 대표님께서 사모님 처음 뵀을 때 사람한테서 후광이 난다는 거를 처음 느껴보셨대요. 좀 너무 로맨틱하신 분 아니신가요? 좀 저는 이거 처음 듣고 되게 오글거리기는 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못 느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위한이라는 와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도주막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그렇게 사랑꾼이신 대표님께서 요즘은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다면서 사모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와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설레임이라는 와인이고 이게 아내를 위한이라는 와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색상이 더 진해요. 도수가 이게 더 높을 것 같죠? 이게 10도고 이 설레임이 12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술을 잘 못 하신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모님께서 술을 잘 못 하시니까 이제 더 잘 와인이라는 거를 더 좀 더 즐겁게 즐기셨으면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색상도 좀 더 이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너무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남자 20대는 또 어디 없으려나. 참고로 저는 싱글입니다. 이 밖에 또 마지막으로 내를 위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좀 부득이하게도 또 이제 지체되다 보니까 궁금하시죠? 안 알려줄래요? 이 밖에 이 세 가지 메인 상품을 포함한 총 여섯 가지 상품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세 가지 메인 상품 중에서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레임 상품인데 이 상품만 750ml의 대용량으로 나와 있어요. 이 대용량 상품과 2병 선물 세트, 3병 선물 세트 이 두 가지 상품은 곧 추석이잖아요. 이게 추석 선물 세트로 그렇게 잘 팔리니 선호도가 높아요. 이 포장에 이 상품으로 솔직히 이거 받고 싫어할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비싼 홍삼 세트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진짜. 이런 여섯 가지 상품까지 모두 전부 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바보아빠 치즈까지 같이 보내주시는데 이게 베베마루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이 되잖아요. 이 치즈 이 상품이거든요. 이게 스트링치즈예요. 스트링치즈인데 이게 원유가 99% 들어있어요.
화학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고 자연 치즈예요. 너무 괜찮은 상품이라서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이 치즈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죠. 이제 각 제품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와인이다 보니까 와인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이제 좀 계시기는 할 거예요. 이 설레임 같은 경우는 와인 특유의 떫은 맛인 탄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달달하고 좀 청량한 맛으로 마무리되는 와인이기 때문에 좀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좀 떫은 맛이 싫으셔가지고 접해보시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아내를 위한 같은 경우는 이 설레임에 비해서 탄닌이 조금 더 들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티가 나지 않고 좀 단맛에 거부감이 조금 적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량감이 더 부각돼가지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맛의 밸런스가 뛰어나다는 평을 더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맛이라는 게 사람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워낙에 주관적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 제품은 이렇고 이 제품은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딱 정석적으로 드리기가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나중에 대표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더 어떻게 마시는 게 좀 더 맛있는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를 위한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셔보시면은 그 맛의 풍미가 진짜 전체적으로 맴도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와인이고요. 또 와이프가 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는 뭐 KGB나 맥주를 사갖고 가면은 오로지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만들고부터는 아내는 아내를 위한이라는 와인을 아주 좋아하네요. 그래서 네이밍도 아내를 위한을 지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 내를 위한이라는 제품이잖아요. 이거 궁금하셨죠? 아까 제가 이제 빠르게 넘어가느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게 대표님께서도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지가 정말 그래도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대표님 뵐 때마다 되게 긍정적이시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좀 가끔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설레임이나 아내를 위한은 사모님을 위해서 만드신 그런 와인이라면은 내를 위한 와인 같은 경우는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내를 위한 설레임, 아내를 위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내를 위한 이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내를 위한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 내를 위한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고 특별한 나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부터 차별화합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감이라고 상세페이지. 감 잡으셨군요. 그쵸. 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충북 영덕이 포도 다음으로 감이 많습니다. 또 특산물로 그 감을 건조를 해갖고 꽃감으로 많이 만드는데 또 영동이 와인 특구잖아요. 그 감 가지고도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와인을 외국에서 배웠는데 와인은 이제 사실 오감을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빛을 비춰서 색깔을 보고 미각, 후각, 청각 뭐 이제 그런 뭐 막 소믈리에들이 하는 막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 정도의 수준에서 와인을 잘 마시려면은 사실 이 와인이랑은 어떤 음식이 어울리고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베베마루 시리즈랑은 어떤 음식이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한국 와인 구매하시면은 뭐랑 드시라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 어떤 거하고 어울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제 지인들을 마루타 삼아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것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대표 와인인 아내를 위한
나중에 구매하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른쪽 패키지 아랫부분에 돼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돼지 그림이 의미는 돼지고기하고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육볶음, 불고기, 그리고 수육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우리 마나님이 돼지띠입니다. 아. 자, 그리고 베베마루 설레임, 첫키스의 설레임은요, 담백한 요리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보아빠 치즈하고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닭도리탕하고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식전안주로도 그 식전주로도 괜찮고요. 떡볶이에도 네. 좋다라는 내용을 네. 봤던 것 같아요. 뭐 디저트로도 괜찮고요. 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인데 조금은 바디감이나 탄닌감에서 밀리기 때문에 디저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카롱이나 치즈케이크하고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나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내를 위하는요.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을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새우를 그려놨습니다. 해물파전하고 어울리는 와인. 새우튀김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네. 아, 그렇구나. 약간의 이 와인은 탄닌감이 있어갖고요, 약간 느끼한 거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원래 이 베베마루가 네. 대표 상품이 네. 설레임이잖아요. 아내를 위한 설레임. 아, 이렇게 두 개인데, 네. 설레임 상품 대용량을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이제 대용량을 만들어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신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댓글에 맛은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런 리뷰를 달았어요. 맛은 100점인데 그 용량이 적다. 둘이 먹으면은 뭐 한 시간도 안 돼갖고 없어지니까 그 용량이 적어서 별 3개 준다고. 그래서 예 고객님 제가 그러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온 게 750ml 대용량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베베마루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네. 그것을 제대로 와인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팔도 유람의 방송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서 네이버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6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그 박사님을 이제 모셔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좀 오셔가지고.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6차 산업화의 저자이면서 한국형 6차 산업 이론을 정립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박성수 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에 많은 농가들이 제가 이제 농부님들이 제 시청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다른 농가보다는 영동 이 와인에 왜 왔을까, 박성수 박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분명하게 농림축산식품부로 6차 산업 인정을 받았지만 이곳은 오더리라는 곳은 한국형 6차 산업화에 제가 발행하고 있는 인증을 최초로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더린 제품들에 대한 조금의 자랑만 조금은 해드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 와인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일법칙으로는 온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독창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서 와인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감을 통해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출시가 된다는 이제 비밀 프로젝트 같은 부분들이지만 샤이머스켓을 활용해서 아예 고품질의 와인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박천명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집이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 고객을 유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포도 농장도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옥계 폭포 천고 경선대 영동 와인터널 월류봉. 그래서 여기 영동 축제관광에서 관광재단에서 풍력버스를 이용해서도 관광지의 다른 부분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이걸 버스를 타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더린이라는 부분이 달의 물방울도 있지만 사실은 제 끝에 있는 월류봉이라는 이름을 딸로 따가지고 와서 원래 여기의 스타팅 이름은 월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제 3법칙, 지역성에 대한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지역명,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린 와인이 이 오드린 와인이라고 해서 제가 인정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4법칙인 사업 타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와인들을 이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도 있지만, 오드린은 이것 말고도 거기에 브랑티그를 들어보셨죠? 그쵸. 그 위에 있는 아주 공법이나 또 우수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드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중적인 와인 그리고 전문가 드라이한 맛이라든지 이러한 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잘 만드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법칙으로 따진다고 하면 고객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아까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각각의 타겟이 틀립니다. 타겟이 틀리고 같이 올려서 먹는 것들에 대한 메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육포지 생각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산 와인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의 특징과 그리고 자기들만의 우수성 그리고 자기들만의 철학과 이 철학을 담아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되게 훌륭한 모습이라서 한국형 육차 산업화 인증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국산 와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박승수 박사에 대한 이런 인정을 잘 방송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곳만큼은 정말 믿고 이렇게 애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뭐 K-POP, K-드라마 뭐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K-와인이라고도 이제 무슨 이렇게 불러도 무색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와인인 것 같아요. 게다가 네네.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이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이 이제 박철명 대표님의 좀 무거워 계속 이제 끊임없는 네네. 노력? 네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가지고. 네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최근에 뭐 와이너리도 새로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런 와이너리 아마 가을이 지나면 이 포도밭도 있지만 이제 정말 오크 통해서 숙성되는 조금 네. 더 멋진 곳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오셔서 영동 와인, 그 영동 포도, 뭐 관광지 같이 함께 패키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6차 산업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이렇게 오드린 올리온 제품, 오드린 와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외에도 국내 와인 생산자분들 힘내시고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게 올류원뿐만 아니라 다른 또 생산하는 농부님들 곧도록 그때도 이런 특별 게스트처럼 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형 육차산업화의 박승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까지 모셔가면서 이제 이 오드린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깊은 뜻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셨어요? 와인 향에 취하기는 했어. 근데 저 이거 냄새만 살짝 맡아볼게요. 진짜 이게 향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쉬움 정도는 괜찮잖아. 살짝 그냥 쓴맛. 이게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설레이네. 그 집어 먹어봤지. 아내를 위한 거.
진짜 정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다가 이제 그냥 시간 흘러버릴 뻔했어. 이 영동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원도 영동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그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좀 필요한 전문가가 또 필요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원래 한 번만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좀 잠깐 쉬었다가요. 또 왔습니다. 우리 충북 영동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요.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고요. 이 고장이 너무 좋아갖고 우리 원류봉도 알리고 반야사도 알리고 백화산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충북 영동은요. 서울에서 반거리 그리고 부산에서도 반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갖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나서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영동을 과일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동산 포도라든지 복숭아, 샤인마스켓 드셔보시면은 진짜 맛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휴일 마트 가셔갖고 영동 포도, 영동 복숭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보아빠 치즈도 스트링 치즈인데요. 이거 정말 너무 괜찮은 치즈 같아요. 제가 원래 치즈 매니아거든요. 제가 브리치즈나 뭐 까만베르 치즈 이런 것도 찾아서 먹는데 이 스트링 치즈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설레임 와인이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마리아주로 너무 괜찮은 치즈 같아서 한번 같이 이제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3병 세트, 2병 세트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 나가니까 딱이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할인및 혜택 이벤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방송 특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레임, 아내를 위한, 내를 위한 이 각 세 가지 와인 총 2만 원인데 18,000원 10% 할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레임 대용량 750ml 대용량 35,000원인데 31,500원 10% 할인 들어가고요. 베베마루 375ml 3병 세트 65,000원인데 58,500원으로 10%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베마루 375ml 2병 세트 49,000원이고요. 원래 49,000원인데 지금은 할인해서 44,100원 10%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병 세트는 이 세 가지 종류 아내를 위한 설레임 내를 위한 이 내를 위한이랑 설레임은 12도구 아내를 위한만 10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병 세트는 아내를 위한이랑 내를 위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포장 이 패키지 바꿔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진짜 저는 비싼 홍삼 세트보다 훨씬 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 영동와인 국산와인 KY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하트. 하트.